안녕하세요, 가익입니다. 오늘은 전라선 무궁화호 용산발 여수행 4570열차의 탑승기를 소개할게요. 이 열차는 고속철도 개통 이후의 기준으로 당시 전라선 선형 개량에 따른 운행시간 조정으로 인해 전라선 열차들은 임시 열차번호를 부여받아 운행을 했었는데요. 원래의 번호는 1471열차이며 개정 전보다 20분이 단축되었습니다. 오늘의 탑승기는 용산역에서 조치원역까지만 탑승하였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용산역의 전철 승강장입니다. 열차를 타기 위해 1호선 전철에서 막 내린 상황이에요. 서울지하철 소속의 전동차로 현재도 변함없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옆 선로에는 철도청 소속의 전동차가 정차 중입니다. 이 전동차는 현재 배차가 진행 중이며 아직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역 대합실입니다.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새롭게 단장된 곳으로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본 용산역 입구입니다. 용산역은 고속철도가 개통하기 전에는 광역전철과 통일호, 그리고 심야 시간대의 일부 무궁화호만 정차를 했었는데요.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기존의 서울역 출발 열차 중 호남 전라 장항선 1차는 용산역 출발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라선 열차의 좌회선 안내입니다. 우리 열차는 용산에서 출발하는 전라선 첫 차로 다른 열차들에 비해 좌좌석의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기는 매표 창구로 이른 아침이라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위로는 호남선 좌좌석 안내가 나오는데 지금은 없는 광주행 KTX도 있습니다. 호남선 1차 시간표입니다. 대부분의 열차는 목포 광주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종착역 분리는 되었지만 일부 경부선 KTX 열차는 이용 편의를 위해 용산역에서 출발하기로 했었습니다. 열차 개표소입니다.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기존의 전철 및 지하철과 같이 게시 표기가 설치되어 자동 개표를 했었는데요. 이 개표기는 KTX가 정차하는 주요역만 설치되었으며 시간이 흐른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출발 시간이 남아 개표는 시작하기 전의 상황이에요. 승강장으로 나오니 KTX 열차가 출발을 준비하는데요. 이 열차는 행신발 목포행 201 열차로 9분간 정차 후에 출발합니다. 여기는 영등포 방향으로 본 모습으로 하행선으로는 7101호 디젤 기관차가 단행으로 용산역을 통과 중입니다. 용산역 이정표입니다. 이 승강장은 고속열차 전용이며 건너편은 일반 열차용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1호선 전동차가 있는데요. 철도청의 1세대 차량으로 흔히 초저항이라 불리는 저항제어 전동차입니다. 하행 본선으로는 통과 열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열차는 서울발 부산행 KTX 41 열차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차하던 목포행 KTX 201 열차가 용산역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차량 기지가 보이는데 지금은 없는 용산 차량 사무소이며 서울 정비청도 같이 있었는데요. 정비창에서는 디젤 동차와 발전차, 그리고 전기기관차와 1호선 전동차의 검수를 담당하였습니다. 여기는 용산역 북단으로 서울역 방향으로 바라본 모습인데요. 수색에서 출발한 출고 회송 열차가 용산역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송 열차는 승강장으로 들어오게 되며 도착과 함께 운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이 열차는 요수행무궁화호 4571열차로 운행하게 됩니다. 승강장에 기다리던 승객들은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열차 행선판입니다. 이전에는 없던 노선으로 고속철 개통 전에는 서울 여수간으로 운행했었는데요. 그래서 행선판을 새로 제작하여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차는 시간이 되어 용산역을 출발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6호차 앞쪽 복도로 기관차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폐차되고 없는 7176호 기관차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용산역을 출발하면 한강철교를 건너게 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변 풍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한강철교는 그대로입니다. 열차는 첫 번째 정차역인 영등포역에 정차 중입니다. 새마을호 이하 모든 열차가 정차하는 역으로 현재는 일부 KTX도 정차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역을 출발한 열차는 다음 역인 수원역에 정차합니다. 수원역의 풍경은 이 시점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원역 이정표입니다. 다음 역으로는 오산역을 알리고 있으며 1호선 전철이 아닌 일반 열차 기준입니다. 이어서 열차는 오산역에 정차 중입니다. 당시 1호선 전철은 병점역까지만 운행하던 시절로 병점 천안간은 이복선 전철화 공사 중이었는데요. 전철 승강장은 완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전철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열차는 다음 역인 평택역에 정차합니다. 아직까진 공사 중인 상황으로 승강장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평택역을 출발한 열차는 천안역에 정차 중입니다. 천안역은 경부선과 장항선이 만나는 역으로 이 시절에 지어진 시설물들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1호차 12059호 객차의 모습입니다. 무궁화호 객차에 자동문이 적용되어 나온 초기 모델로 현재는 폐차가 되어 없습니다. 열차는 소정리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소정리역은 화재로 인해 역 건물이 소실되어 신축 공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어서 열차는 조치원역에 정차합니다. 다음 여정을 위해 조치원에서 하차를 하고 열차를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건너편 충북선에는 화물열차가 정차 중인데요. 이 열차는 제천조차장발 대전조차장의 3234열차로 우리 열차가 먼저 출발한 후에 뒤따라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차는 조치원역을 출발하고 여수까지 힘차게 달려가는데요. 후보에 편성된 발전차는 우형 발전차로 현재는 폐차되고 없는 기종입니다. 열차가 떠나간 후 상행선 승강장에는 무궁화호 열차가 정차 중인데요. 이 열차는 대전발 서울행 1260열차로 지금은 없는 구형 객차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통로를 지나서 나오면 도착 안내 전광판이 보이는데요. 고속철도 개통 이후로 열차편이 줄어서 배차가 널널해진 상황이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조치원 역사입니다. 조치원역은 충북선과 경부선이 만나는 역으로 당시에는 충남 연기군 소재였으나 지금은 세종시의 대표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탑승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